다 합칠게. 선 조금씩 지우니까 선생님이 그때 스케치 선 오클루전을 쓴다는 말이 이해가 되던데. 아. 역시 해봐야 이해가 되는. 아, 그러니까 이거 안 해보고 나서 나한테 조금 해보고 한 2시간 해보고 안 된다고 막 달려오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아 진짜 힘들어. 자, 라이트를 어떻게 방향을 칠 거야? 지금 이렇게인가? 그러니까 왼쪽 45도인가 오른쪽 45도인가?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면 여긴가? 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치게 되면 하이라이터 두 개 뜨, 하이라이터 두 개가 뜨게 되지. 하이라이터 두 개가 뜨게 된다. 예. 그 이유는 뭘까? 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좀 품었을 거야. 자, 봐봐. 분명히 빛을 지금 이걸 태양광이라고 안 하고 로컬라이트라고 할게. 알겠지? 예. 예. 로컬라이트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오게 되거든. 예. 그럼 분명히 여기도 밝고 여기도 밝은데 왜 여기가 더 밝냐? 그럼 여기는 또 밝게 처리해줘야 되는 건가? 어떻게 처리해줘야 되는 건가? 여기를 기준으로 시선이 가장 가까운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라서 이쪽이 더 가까우니까 밝은 게 아니야. 정답. 오 예. 이게 우리가 리플렉트 하이라이트라고 부르는 거다. 반사 하이라이트지. 예. 그런데 여기 철 재질 보면 여기도 지금 밝잖아. 예. 여기서 의문이 되는 거야. 여기도 밝혀야 되는데 여기도 밝은 거지. 여기는 여기도 실제로 밝은 영역이잖아. 예. 그런데 선생님 그 둘 다 밝게 돼 있는데. 그렇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이쪽만 밝게 해 놓긴 했는데 따라하면 이유는 모르고 하는 거니까 그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설명할 거야. 그러면 여기도 밝혀야 되는데 여기도 그럼 여기는 어둡게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거지. 여기도 밝잖아. 똑같이 빛을 45도에서 봤는데 양분하는데 여기가 나한테 가까우니까 더 밝은 것 뿐이잖아. 여기도 밝잖아.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리플렉트 하이라이트라고 부르고 그럼 여기는 스카이 하이라이트 혹은 패시브 하이라이트 원래 밝은 곳. 패시브 스케치처럼. 예. 원래. 원래 밝은 곳. 이라고 칭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이라이트가 두 개 뜨는 거야. 패시브 하이라이트와 리플렉트 하이라이트. 근데 리플렉트 하이라이트는 나한테 올 때까지 가깝기 때문에 무조건 떠. 그치? 피부에도 뜨고 철에도 떠. 아, 그 톤이 낮은데도 뜨는 이유가 이거는 가깝기 때문에 광량이 좀 부족해도 그치 나한테 가까우니까. 가까우니까 재질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거칠지 않는 이상은 떠. 근데 우리는 회화적으로 거친 거에 대해 일부러 띄워. 예. 왜냐면 풀톤을 위해서. 예. 그런데 패시브 하이라이트는 패시브 하이라이트는 뭔데 있잖아. 예. 그치? 근데 일단 나한테 약간 멀잖아. 예. 근데 밝은 곳이잖아. 예. 밝기는 같은데 나한테 온 데까지 거리가 조금 있잖아. 그럼 여기를 여기만큼 띄워줄 것인가 말 것인가가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재질이 결정된다. 얘 반사율이 높다면 띄워. 쐬면 뜨겠네. 그렇지. 패시브 하이라이트를 띄워. 재질이 반사율이 높다면. 그런데 재질 반사율이 안 높다면 패시브 하이라이트를 안 띄우거나 약하거나. 약하거나. 왜냐면 나한테 올 때까지 산란돼서 사라지거나 혹은 오클루전으로 앰비언트 오클루전으로 덮이거나 하기 때문이지. 나한테 멀기 때문에 덮이거나 나한테 멀기까지 사라지거나 두 개가 되기 때문이지. 자, 그런 걸로 이제 스칼로버슨의 그림을 한번 볼게요. 항상 그 하이라이트 치는 거 봤을 때 왼쪽 45도라고 생각을 하고 치면
제 생각엔 저 지금 스카이 하이라이트라고 한 부분만 다 떠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러실 때는 안쪽에도 뜨니까 이거 왜 생기는 거지? 있으니까 맞아 보이네 하면서 봤었거든요. 렘브란트 라이트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패시브 하이라이트와 포인트 하이라이트, 패시브 하이라이트와 그 뭐지? 리플렉트 하이라이트의 위치가 최대한 같은 지점을 잡는 거야.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서 렘브란트 라이트는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조금 더 유리한 위치지. 예, 그래야지 빛이 여기 때리니까 리플렉트 어차피 일로 쏴도 리플렉트 여기에 뜨니까 일로 쏴야 가까운 데 맞아서 훨씬 그치. 세게 뜨고 그리고 딴 데 뭐 퍼터로 뜨는 것도 없고 입체가 훨씬 잘 살겠네. 그치, 그게 렘브란트 라이트라는 거다. 티어로스쿠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패시브 하이라이트가 안 뜨게 하는 거지. 자, 티어로스쿠보라고 뜨면 대표적인 작가로 렘브란트가 떠버린다. 애초에. 그치? 렘브란트 라이트는 어떻게 보면 패시브 하이라이트와 리플렉트 하이라이트의 겹치게 맞는 거다. 그래서 좀 보면은 얼굴에도 명암이 세게 들어간다. 짱 하고 여기 얼굴도 깜깜하고. 우리가 이걸 하드라이트라고 부르는데 하드라이트? 센라이트라고 부르는데 이건 뭐죠? 아 이거 진주 목걸이를 하는 소녀라는 건데 이것도 렘브란트 광을 썼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뜨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같이 쓰게 되면 조금 세지는 거고 대시의 재질적인 묘사에서 또 섞어주면 되는 거니까 좀 더 해 렘브란트 광이라고 하면은 관찰자 시점에 가까운 쪽에서 때리는 거 이게 조금 더 가깝다. 근데 어쨌든 이쪽도 렘브란트 광이긴 하다. 알겠지? 그런 비밀이. 자, 이거나 이걸 보도록 하자. 그치? 그러면 지금 리플렉트 하이라이트는 어디 있지? 이거지? 여기요. 예, 예. 그치? 그럼 얘지? 예. 여기가 밝아지는 거? 근데 여기 지금 파란색 들어오지? 예, 스카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이렇게 파란색 들어오는 거. 예. 자,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 들어오는 거. 예, 예. 이게? 패시브 하이라이트라고 부르고 그리고 혹은 내가 아까 스카이 하이라이트라고 부른다고 했잖아. 예. 스카이 하이라이트라고 부르는 이유가 지금 빛이 어디서 오지? 왼쪽 뒤에서 오지? 예.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밝은 곳은 여기야. 예. 하지만 나한테 가장 밝은 곳은 여기야. 그림은 관찰자 시점에서 보이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실제로 아무리 제일 밝다고 해도 여기를 제일 밝게 그림상 그려줘야 되나요? 이렇게. 아니 사진 찍어도 거기가 제일 밝아. 아 그래요? 하이라이트는 두 개가 뜬다는 거지. 그 하이라이트의 밝기가 이게 더 밝죠? 그게 더 밝지. 리플렉트 하이라이트가 훨씬 더 밝지. 나한테 가까운 게 더 밝지. 예, 예. 자 그러면 하늘 광량이 좀 부족해져서 패시브 하이라이트가 약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자 이렇게. 예. 그러면 여기 있는 요거 있지? 예. 요것도 이제 좀 커지고 좀 스무드하게 이런 식으로. 같이 따라가네요. 이렇게 해주면 이거랑 맞게 들어가는 거. 지금 하이라이트가 두 개가 뜬 거지? 예. 상황. 그러면 여기를 밝게 해주는 것보다 이렇게 밝게 들어오면 림이 들어오는 거거든? 전 그렇게 할 거예요. 일단은 여기를 여기가 밝아지는 게 그림상으로 예. 그림상으로 잠깐만 내가 잘못 찍었다 이것도 그림상으로 이게 좀 없다는 거지. 그러면요 여기가 밝아지는 건 그러니까 가장 밝은 데가 여긴데 왜 그러니까 이 반대편이 밝아지는 거죠?
여기에 여기가 밝은 게 아니고. 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뒤 왼쪽에서 이것도 오는데 여기 뜨는 이유가 있나요? 위치가. 그러니까 이렇게 딱 쳐지면은 이 제 시선이랑 여기가 가장 가까운데 저 차쪽 차의 뒷부분에도 있었잖아요. 가령 이런 거. 자 지금 여기 관찰자 시점이 어디야? 이쯤 관찰 시점을 찾는다. 사각형의 모서리 부분.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예. 관찰자 시점이지. SP지. 예. 호라이즌 라인 찾는다. 여기지. 그럼 내 눈높이가 여기란 말이다. 예. 그렇지. 난 여기에 있어 지금. 예. 예. 여기서 얘를 아래로 내려다보고 있단 말이다. 예. 빛이 얘를 때리고 나한테 90도로 들어오는 부분이 하이라이트다. 아. 사물을 때리고 나 내 눈에 90도로 들어오는 부분이 하이라이트다. 예.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지? 하이라이트라는 건 결국 플랫하게 보인다는 거다. 예. 재질이 45도로 봐야 재질이 보이지. 예. 자 빛에서 45도로 봐야 여기 거끌거끌한 게 보이지. 왜일까 하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구가 있으면 거끌거끌한 게 이렇게 그림자가 져서 예 그림자가 져야 보이는 보이는 거잖아. 예. 그런데 이게 플랫하게 탕 90도로 떨어진 걸 내가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재질이 안 보이잖아. 예. 그치? 그게 하이라이트다. 그래서 하이라이트 주변에 재질이 뜨는 거고 하이라이트 주변에 재질이 뜨는 이유는 각이 지니까. 각이 지니까. 이거는 내 블로그에 보면 MDC 강좌 중에 케어러 스크루에 대해서 좀 해놓은 게 있는데 겹친 그 패시블 하이라이트랑 겹치는 게 그리기도 편하겠네요. 두 개를 생각 안 해도 되니까. 그치 근데 또 상황에 따라 써야 되니까 이 애매한 게 자 여기 보면 앞에서 플랫 라이트를 때려버리면 지금 재질 뜨나? 잘 안 뜨지? 뭔지 모르겠네. 근데 이건 재질 뜨지. 아... 그치. 그러면 우리 눈에서 이렇게 와서 90도로 때리는 거고 여기 이제 이게 하이라이트라는 거지. 예. 그리고 여기가 스펙큘러라는 거지. 살짝 돌아가는 게 돌아가는 게 스펙큘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눈에 90도로 우리 눈에 바로 직사로 굽히면 재질은 안 보인다는 거다. 예. 그냥 하얗게 뜬다는 거지. 예. 그게 하이라이트. 넘어가도 되겠나? 예. 빛이 애지간히 세면요. 패시블 라이트도 하얗게 뜨나요? 근데 그거는 빛보다는 재질의 영향에 더 많이 받아. 쇠냐, 뭐냐, 가죽이냐, 뭐 이런 거에. 근데 만약에 페이퍼 정도의 듀얼한 것, 이렇게 하얗게 뜨는 정도면 나머지 것들은 거의 보이지도 않겠지. 예, 예, 종이가 그 정도. 그치. 우리가 그거를 과당 노출이라고 하지. 아. 또, 궁금증의 비밀이 해결된 느낌. 아니, 좋아. 뭔가 해봐야, 그러니까 계속 시간을 들여서 해보고 막히고 이래야. 거기에 대한 내가 이렇게 풀어냈던 답들이 보이고 그러는 거지. 예, 뭐 궁금해야 알고 싶지. 그냥 조금 틈 막히고 생각 안 해보고 그런다고 사실 나아지는 건 없잖아. 빛 어떻게 더 빛을 쳐줘야 할지 생각이 돼서 좋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이론적인 건데 요거를 되게 생각해보면 엄청 명료하게 답을 내줬잖아. 예. 요걸 모르면 철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 항상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
철로 왜 저래? 하이라이트가 왜 두 개 떠? 좌우로 두 개 쓰는 거 보고.